개인통에가 훤히 보이는 해안가 바로 앞에 자리한 집 한 채. 흔한 전원주택인가 했더니 컨테이너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약 한 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3주 전에 완성됐다는 이 집. 일단 저희 집의 장점은 넓은 마당. 여기가 이제 외부 수도를 크게 뺐거든요. 바닷가에 여기는 가까워서 해수욕장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발 씻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요즘 대세 불멍.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불 피우면은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이렇게 옹기종기 불멍해요. 아토피가 있는 아들을 위해 양양에 세컨하우스 지었어요. 마당 구경은 이쯤이면 됐고 집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네요. 원룸형으로 시원하게 쭉 뻗은 1층 공간. 어우, 깔끔하게 잘 꾸며놓으셨네. 자, 외부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어머! 이 가족의 최애 공간인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2층은 아예 통유리로 창을 내셨구나. 약간 컨셉을, 힐링 컨셉을 잡은 거죠. 여기서 앉아서 쉴 수 있고, 여기서 앉아있으면은 저기 앞에 바다가 바로 쫙 보이는데, 날 좋은 날 보면은 바다도 엄청 이쁘고, 하늘 색깔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계속 변해요. 아들을 위해 지은 집이건만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건 안 비밀. 어른들은 쉴 수 있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이 공간. 어때요? 여기 지내보니까? 그 뭐냐, 캠핑 갔을 때 카라반 느낌이 좀 나면서 뭐 포근한 집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 중간쯤에 그 매력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있는데 나중에 또 건물 또 짓게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컨테이너를 대팔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 한 개 이유가 크죠. 이런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요? 기초 공사 하는데 2천만 원 가량.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 이거 다 지어지는데 한 6천에서 7천 안에 내부 이제 뭐 싱크대랑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가 모여있다는 곳을 찾아 렛츠고. 양양에서 4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곳.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온통 컨테이너인 이곳은 어디? 컨테이너의 크기도 색깔도 엄청 다양한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이요? 네네. 어떤 전시장?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요? 예. 컨테이너 하우스는 단열과 내진에 취약하다는 편견. 관찰 카메라가 깨드릴게요. 2중, 3중, 4중 단열 작업으로 겨울에도 추위 걱정 1도 없어요. 주거용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내진 설계가 필수. 자, 첫째, 디자인 컨테이너라 그러거든요, 일명. 예.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고요. 높이가 많이 높죠. 화이트 톤으로 모던함과 깔끔함을 강조한 인테리어. 자칫 차가울 수 있는 분위기에 바닥을 우드 톤으로 맞춰 따뜻함까지 갖췄어요. 층고가 높다 했더니 복층 구조 때문에 그랬구만. 짱짱한 수납 공간에 인덕션도 있고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야무진 주방까지.